대신 수연장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니까 들가산에 꽃도 피고 나물도 많아서 이리저리 놀다 보니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부터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나서게 되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춤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이루어야 되죠. 이걸 함으로써 나도 이루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인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행자가 우리가 이제 공약물을 들고 스님 축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오년 스님 당시에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라고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왕족 불교이긴 하였지만 차후에 신라 말기로 오면은 일반 서민들도 이제 공약물 들고서 절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축원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약물을 들고 아주 뭐 정말 조그만한 뭐 사탕 하나 들고 와서도 축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그 시주 단월들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들뚝자죠. 어들뚝, 죽죽, 빌축, 빌원이죠. 그러니까 죽을 얻어서 축원을 호대, 이 말은 죽이라는 표현은 아주 소박한, 검소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검소한 공양부를 얻어서 축원호대, 또 이런 표현도 되고요. 좀 나는 그냥 아침에 주간그릇 먹고 축원호대, 이런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 깊은 뜻에는 공양물이, 그러니까 기도금이 아주 약소한 기도금을 받고서 축원을 호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원호대, 불에 기치하면 풀지 못한다. 무엇을? 그 뜻, 그 시주를 해주신 어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역불단월에 또한 아니불 못하다, 이 말은 범어로 그냥 다니고. 자, 월자는요, 너물 월자인데 이 단월 자체를 그냥 단어처럼 써요. 단월 자체를 그냥 시주하는 사람, 베푸는 어떤 이 재물을 베푸는 주인을 시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은 너물 월자다 이랬는데 여기에도 뜻이 따로 있어요. 이 월자를 대신 월제 고해야라. 이 월자가 그래서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월 하면 시주자, 시주단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주단월. 그래서 단은 버버고 월자는 월제 고해야라.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랬죠. 근데 역불 단월에 이 말에는 우리가 이제 시주 단월한테 말하는 거죠. 응할 응자,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응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함의 수치, 부끄러울 숫자, 부끄러울 치자예요. 부끄럽지 아니한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단월한테 응당,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 말이며, 또 어들득자, 밥식자, 밥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밥식자. 자, 그러면 처음엔 죽이고 그 다음에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약물이 더 튼튼한 공약물, 아니면 내가 밥을 먹을 만큼의 그런 의식이 충분한 그런 공약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을 창, 길을 폐자. 그러니까 창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고 시방삼세 제망차례 이렇게 축원할 때 의미를 말하는, 범음을 말하는 거. 지, 나아갈 뜻을 돌, 통달하지 못한다면, 부달기치하면, 그거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은 뭐 통달은 알아버리는 거. 이 사람의 그 깊은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이분이 오셔서 그런 뜻을 확실하게 내가 이제 간통해서 본 거죠. 아, 그래. 집안이 역불현성에, 이 말은 또한 어질고 착한 성인들에게
응당,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괴짜죠. 응참개호와 응당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어미충이 보통 보면 이걸 악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거를 미워하다, 좋아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오자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은 미충, 꼬리 밑자에 벌레 충자, 흉이 아주 미묘한 그런 벌레들이 말이에요. 불변 정예. 가리지 못한다. 무엇을? 깨끗할 정자에 더러울 예자거든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은 미워해요. 화리가 그 똥간에도 앉았다가, 또 밥그릇에도 앉았다가, 사람 얼굴에도 앉고, 막 이러는 걸 우리가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그 파리움을 탁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와 같고, 그 다음에 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막 아무 데서나 막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니까 아주 혐오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에요. 이 정리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고, 성인은 미워할 증자 이거는 사문이 이 말은. 처음에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문이라는 것은 출가한 사람 깨끗하게 뭐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사문이다 이래요. 그래서 성인은 사문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다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시주하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그것이 청정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가리지 못할 정도. 뭐 그냥 뭐 남을 해해서 생기 돈을 막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쓴다든지. 그 우리 뇌물이라 그러죠. 뇌물. 뭐 뇌물도 그렇고 이제 벌써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것을 받아 쓴다든지. 그것을 이제 정례라는 거죠.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음식도 이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버릴기 자에 세상 세 자, 세간 사이가 자, 세간에 시끄러울 헌 자예요. 이 헌. 세상은 세가 세간에 시끄러움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번잡해지는 거예요. 말도 시끄러워지고. 뭔가가 분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버릴 기자에 시끄러울 헌자예요. 버리고, 승공, 탈승자예요. 승공천상은 허공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상에 오른다 표현을도 하고 극락세계 간다고 표현도 하죠. 그것은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죽어서 우리가 극락세계 또는 천당에 오르는 거 이건 죽은 뒤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서도 극락과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너무나 시끄럽고 막 번잡한 곳에서 내가 같이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아, 이것이 지옥이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 내가 거기에서 딱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울 때, 나 혼자만의 크게 뭐큰 어떤 건 없지만 자유를 얻었을 때는, 야, 이게 극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에 오르는 것은 이 계자, 경계할 계자, 우리가 지킬 계자죠. 걔가 좋은 사다리 계자, 좋은 사다리가 된다는 거죠. 선제니 사다리 계자. 살인 사건이 났어요. 해인사 계곡 앞에서. 그런데 그분이 한 생각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스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오계만 잘 지켜, 오계만. 그럼 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 오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되냐면, 술을 먹되 자기 장식에 술을 먹으면 인간의 본성이 흐려지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술을 급했고요. 술을 먹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고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닭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닭을 잡았으니 살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닭을 잡아먹으니까 힘이 생겨요. 근데 옆집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엉뚱한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강탈을 했어요. 그럼 완전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한 생각이 엄청나게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는 일반적인 규율도 살생을 하고 사람을 잡으게 가게 되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것도 남의 물건 훔치면 그것도 교도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규율을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하신 겁니다. 허공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시골로 파괴하고 파괴한다는 건 깨트릴 파자예요. 깨트릴 파자. 살생하지 마라 그랬는데 살생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어요. 싸움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과 간통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파괴죠, 파괴. 그러니까 파괴하고 이 말은 개를 파고, 그러니까 개를 파했다는 건 아까 하던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하고서 이 말이요. 타인의 타인 타자 복전이 되는 것은, 이 복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의 칸처럼, 우리 그 밭처럼 밭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칸이 다 돼 있어요. 가사에는 그거는 뭐냐면 복전이 되라는 의미로 가사에 이렇게 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복지을 수 있도록 해라. 시주를 받아서 받아라. 받아서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전을 의미하는 복의 밭이라는 거죠. 복의 밭. 근데 복의 밭인데 개를 파고는, 개 파했으면 네가 농사짓고 네가 농사짓고 묵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개를 파고 타인의 복전이 되는 것은, 여기 복잡해서 앞쪽으로 바꿨었습니다. 여절익조, 그러니까 부러질 절자예요. 뭐가 같나면 날개익자,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기자죠. 거북이를 업을 붙자예요. 부기상공이라는 것은 날상자, 허공을 다는 것 같다.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쥐고, 그러니까 거북이를 등에 업고 이 말이에요. 허공을 나는 것과 같다. 가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개를 파하고서 타인의 복전이 되는 것은 거북이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날개 부러진 새가. 날개가 날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을 내가 축원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이 안 못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도 벗지 못하면서 이 말이에요. 보슬탈 아닐 믿자. 자기의 자제, 스스로의 죄도 내가 이걸 다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제대로 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말이에요. 타인의 죄, 타인의 자기의 죄를 이제 벗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벗지 못하면 타인의 죄를 이제 불속, 이게 속자가요. 속바치지 못한다 이 말. 벗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말로 속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물을 주고 추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 죄도 내가 벗지 못하는데
그 타인의 죄를 어떻게 내가 복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근 보름간을 강의를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또 가끔 한 주일에 한번 정도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경아, 풍경아, 일로 와봐. 뭐하고 놀았어요?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우리 풍경이가 살이 많이 쪘어요. 스님 놀아줘서 좋아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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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아.